날을 네, 저희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 한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은 다 같이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우 딛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입술로 찬양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이 찬양되어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오직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할 때는 김명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과 모든 것들이 김명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는 특별히 선교사님에게 주여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자리를 주님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은 장소를 또한 사용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특별히 음악을 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선교사님 제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김명환 선교사님을 제가 오기문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몇 달 전에 알게 돼서 만나보게 됐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뵀을 때 너무 신기했고 너무 감사했고 항상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미 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그렇게 앞서 가신 분들이 있다는 게 더 감사한 일이었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막 대구에서도 더 올라왔는데 정말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 삶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네, 네,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몇 사람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제가 깔심이 없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 1절 보고요. 제가 동영상을 좀 우리 아까 그 저기 유튜브에서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시작하면 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역대상 1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지금 아직 잘 못 찾으셨군요. 이거 다 찾으셔야 돼요. 역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쪽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분이 있다거나 안 되겠죠. 자, 역대상 16장 25절. 네. 제가 셀폰을 저도 갖고 다니는데 아프리카에서 도둑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부가 경외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들 앞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주님 세워주셨는데 주님 이 귀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이 젊은 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황과 또 실패와 이 모든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우리가 깨달아서 불필요한 그런 또 실패를 하지 않고 또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이 많은 실패를 하고 또 많은 또 방황도 했고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 그 가르침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이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고 경험들을 나눠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완전히 묶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바꾼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 읽어보셨죠?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무슨 학원에 영어 공부하러 오신 분 같이 이렇게 뭐 전부 책만 보고 계신데. 자, 제가 이번에 불어 쪽에 가서 이제 불어권 쪽에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제가 그랬어요. 흑이 아르데 모아. 불어 하신 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실버플레 흑이 아르데 모아. 저를 보란 얘기예요. 저를 보란 얘기는 뭐냐면 제 발을 보란 얘기가 아니고 제 눈을 보란 얘기예요. 자, 한번 눈을 보세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자신 모를 거예요. 네, 특히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야, 정말 한국 사람들이 참 예쁘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이 사실 시간이 제가 여기 올 생각 전혀 안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왔다가 바로 한국,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제가 캄보디아에서 바로 아프리카로 가도 되는, 그랬어야 되는 일정이에요, 제가. 예. 근데 그 8월 1일부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찬양 신학을 한 열흘 동안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7월 마지막 주에 그 여러분 서칭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칭 페스티벌. 한국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2, 300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그것도 교회 음악가들이 성가대 지휘자 있어요? 그죠? 성가대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또 뭐 앙상블도 있겠고. 그래서 거기서 그 이제 강의를 좀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 난 지금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로 딱 가야 되는데 또 한국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떠나서 아프리카 가자, 이제 그렇게 일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가면 또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게 또 비행기표가 좀 그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시점이 제가 지금 엊그제 이제 새벽 1시에 왔는데,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가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참 귀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돼서, 아, 그래, 그러면 마침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내일 캄보디아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 시간을 좀 쉬고 싶었는데, 이 시간을 내가 좀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죠? 지금 다 좀 방학이니까 좀 놀고 어디 들과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오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선 아주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이제 그 부르키나 파소라는 데가 있어요. 부르키나 파소. 가보신 분 있다고 가보신 분들이 있던데, 부르키나 파소에 그 거기는 가나 또는 베냉, 니저,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토고. 이제 감이 왔어요? 예, 네, 그런 쪽이에요. 그건 전부 이제 불어권인데, 저는 이제 불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로 하고, 이제 거기서 불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하루를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찬양 세미나를 하루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 좋아가지고서 저보고 이제 이번에는 아주 열흘을 하면서, 주강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잘 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의 수도가 와가두구라는데, 와가두구. 이름도 이상하죠. 네. 무슨 부산 사투리 같아요. 와가두구에서 이제 열흘을 하고, 지난 금요일, 일주일 전에 제가 떠나서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탄자니아에 또 우리 사역이 있어서.
근데 제가 떠나고 이틀 후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와가두구에서 테러 여러분 신문 자세히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 그 이슬람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18명이 죽었어요. 그게 다운타운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다운타운에 가서 그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저녁마다 한 두세 번 갔었어요.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200m 떨어진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운타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 2년 전에 테러로 열대 명이 죽은 식당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식당에서는 이번에 테러가 안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2년 동안 문을 닫았잖아요. 테러니까 2년 전에 그랬거든요.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열어서 최근에 열었지만 이제 테러를 당했던 데니까 그 식당에는 경찰이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했지만 경찰들이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거기서는 테러를 안 하고 거기서 200m 떨어진 데에서 해서 지금 야 정말 제가 이틀 혹시 제가 이틀 더 있었다가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식당 가면 딴 식당 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이고 주여. 정말 영어로 뭐라 그러면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무슨 일이야 정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내년 이맘때 제가 혹시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일단 지금 그 불어로 된 그 친구들이 불어로 된 그 리포트를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어 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음악 하신 분들은 되게 독일어 하시죠. 응? Sprechen Sie Deutsch. 그래서 불어인데 뭐 이렇게 되게 들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정말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참 좋았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서 테러 일어나기 며칠 전에 지금 그 상황입니다. 뭐 이분들은 아마 다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 외국인들 많이 가는 그 저기 뭡니까 식당에서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르키나 파소 서부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불을 좀 꺼주시고. 네. L'œuvre, il en a déjà venu où les adorateurs adoreront le Père en esprit et en vérité. Après un exploit en 2013, l'association évangélique des chantres unis du Burkina a encore honoré un grand rendez-vous de la musique chrétienne au pays des hommes intègres. Sénala 2017, un tremplin de formation, une terrasse de louanges, une fraîcheur d'adoration jamais égalée. Pourquoi un séminaire national? Quelle est la thématique et que vise-t-elle? Dans la prière que nous avons eu à cœur de proposer ce thème restauration de la louange et de l'adoration par le Saint-Esprit au milieu des acteurs principaux même de la louange que sont les chantres. Parce que en parcourant le livre de Lévi, nous avons vu le tableau sombre qui a été présenté à Lévi par rapport à Jérusalem, par rapport au peuple de Dieu, il était au comble du malheur, les murailles étaient détruites et tout. C'est alors que Dieu nous a convaincus que ce tableau sombre n'est rien d'autre aussi que l'image, n'est-ce pas, des chantres et de l'œuvre qui est confiée aux chantres dans les différentes assemblées pour la gloire de notre Dieu. Il existe une révélation biblique qui stipule ceci. Quand Dieu donne une vision, il pourvoit à la provision. Des hommes et des femmes se sont joints à la vision et s'engagèrent ainsi dans différentes commissions. J'ai appris pour l'organisation du Sénat et je me suis donné au sein de l'organisation parce que
le Seigneur utilise toujours des hommes pour faire son œuvre. Et aussi, j'ai plusieurs fois participé au SILA, qui est le séminaire international de louange et d'adoration. On va dire que c'est le grand frère du Sénala. Et durant toute cette période, j'ai vu ce que le Seigneur a fait dans la vie de tous ceux qui se sont donnés. Et aussi, je suis dans le ministère de la louange. Et comme c'est une affaire de chant, je me suis senti interpellé et obligé de participer. Lorsqu'on a fait l'appel, on a lancé l'appel pour l'organisation, il y a différentes commissions. J'ai senti que j'avais des aptitudes, choses à apporter à la commission accueil et hébergement. Nous demandons au Seigneur de nous aider afin que nous puissions terminer le Sénala dans de bonnes conditions. Vous comprenez que l'œuvre de Dieu, on ne peut pas le faire sans difficulté. Si vraiment, nous avons rencontré des difficultés dans l'organisation pratique de cette rencontre-là. À différents niveaux, même au niveau des orateurs qui ont raté leur vol, qui ont eu des difficultés de visa pour pouvoir parvenir ici, nos partenaires coréens. Et même à notre niveau, les difficultés d'organisation, il y en a eu un nombre. Mais Dieu, dans sa grâce et dans sa fidélité, nous a aplani les sentiers. Et à ce jour, nous avons pu commencer vraiment ce séminaire. 유럽에서도 목사님들이 오시고 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또 같이 왔어요. 하여튼 뭐 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또 해결이 됐구나 그런 말씀을 Nous sommes aujourd'hui à mi-parcours du Sénala 2017. 400 personnes environ se sont déplacées pour la cause. Quelles étaient les attentes de chacun et quelles observations déjà? En venant à ce séminaire, je m'attends à améliorer ma voix puisque je chante déjà à travers tenir une technique vocale. Et par la grâce de Dieu, je veux dire que satisfaite. En venant à ce séminaire, bon, je m'attendais à être restauré, et c'est le cas. Ah, 이분들이 그 delegation, 그 각자 어디 먼 데서 온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고 좋았다는 얘기들. Les années à venir, qu'on puisse encore participer à d'autres séminaires. Ministère de l'adoration et de la louange. Côté technique aussi, ce que j'attendais, c'est aller au-delà de ce que je voulais, parce que les acteurs sont de très bon niveau et on a appris beaucoup de choses qu'on peut prendre des années pour travailler. Donc, ma motivation première, c'est la voix du niveau technique dans la musique. J'ai beaucoup découvert beaucoup de choses. 하루 종일 걸려서 오거나 멀리서 오시거나 스페인에 스페인 다른 나라에서 오셨죠? 이분이 작곡가예요. Et il faut dire que depuis une semaine que nous sommes là, nos attentes sont là au comble, mais au-delà même de la réalité. Parce qu'en venant, nous sommes pratiquement un couple d'adorateurs et on est venu pour apprendre comment est-ce qu'il faut adorer. Et depuis le mardi que les activités ont commencé, toutes les communications, les enseignements que nous recevons vraiment nous fortifient, nous édifient fortement. Et en venant au Sénala, Tchad, je m'attendais à ce que je progresse un peu plus avec les ateliers qu'on a eu à faire. Je me suis rendu compte qu'on a plus fait des enseignements que fait des ateliers. Alors, je me dis que ça aurait été mieux qu'on mette un peu plus de temps dans les ateliers et qu'on réduise un peu les heures d'enseignement. Bon, jusque-là, ça va. Côté atelier et enseignement, ça va, je suis satisfaite.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신.
Paris, la mission coréenne Annette. Le docteur Kim Yuan et ses coéquipiers auront joué une bonne partition à cette deuxième édition. Les enfants n'ont pas été jetés dans les oubliettes. Une équipe américaine est venue spécialement pour leur cause. Comme la parole de Dieu le dit, la fin d'une chose vaut mieux que son commencement. Elle continue en disant ceci, les bontés de l'Éternel ne sont pas épuisées. Le bonheur et la grâce nous accompagneront jusqu'à la fin de cette semaine. Shalom à tous les participants. Bon séminaire à tous et que Dieu vous comble au-delà de vos attentes. Shalom.서부 아프리카는 동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에 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슬람이 훨씬 더 많고 케냐 같은 나라는 이제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특별히 또 테러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또 여러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나파스의 여러 교회들이 예배와 찬양이 새로워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려서 끊어졌다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걸 써서 이걸 써볼까?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예 네, 제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저는 여러분 학번을 제가 얘기를 해야 감이 잡힐 텐데 77학번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설에 나오는 네, 전설에 나오는 사람인데 저보다 또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제가 원래 이거 젊은이들 위한 분인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이게 반칙인데 사실 저기 회비를 두 배로 받으신 분 있어요. 근데 또 선교사님들이라니까 또 받을 수도 없거든요. 제가 원래 저는 그 저기 치과 대학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치과 마찬가지네. Something is wrong. 제 귀가 이상한 건가요? 하여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치과 대학을 들어간 이유는 그
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음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치과에 들어갔어요. 그 It doesn't make any sense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처럼 음악 공부하고 싶으면 음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그렇게 갔을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작곡이거든요. 근데 작곡을 막상 이제 하려고 했잖아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란 게 뭔가 하는 걸 참 깊이 깨닫게 됐어요. 중학교 때는 좀 비틀즈 팬이었어요. 예, 비틀즈 팬. 뭐 아주 비틀즈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뭐 지금도 좋아요. 예? 뭐 예스터데이 같은 거 뭐 그건 클래식이잖아요. 그죠? 예? 아, 근데 바흐의 음악을 듣게 되면서 이제 제 무게중심이 바흐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듣는데 특히 이제 바흐의 칸타타라든가 이제 그런 그 오르간 뮤직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처치 뮤직이잖아요. 처치 뮤직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음악이란 게 이렇게 깊구나. 제 영혼을 터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깊이까지 저한테 때로는 정말 그 이제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예, 그 목사님 음악을 참 좋아하시고 음악을 잘 아시고 성도들 앞에서 피아노도 치시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성가대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럽나? 설교자가 한 30분, 40분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서 그래야지 겨우 교인들이 감동받을 거를 갖다가 성가대는 한 3분 만에 다 교인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성가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 그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럴 줄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바흐의 그런 그 깊은 영성과 그런 음악성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흐가 그렇게 깊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가. 요즘 바흐 자서전을 제가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그 바흐 시대 때 바흐가 갖고 있던 신학 서적이 몇 권이었는지 아세요? 바흐가 갖고 있었던 그 종교, 그 교회에 관한 서적들, 신학 서적이 112권 정도. 근데 이게 요즘에는 뭐, 요즘에는 아무 것도 아닌데, 아니죠. 제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오면 폰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버님 걸 그래서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바흐 시대 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다 뭐 100권, 200권씩 갖고 있어도 뭐 아무 뭐 별로 놀라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어느 정도 수냐면 마을 도서관 수준이라고. 112권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기 돈도 없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게 그 독일 그때 그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루터교 그 교회 목사님들의 그 에버리지 평균 그 교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서적보다 그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 이 여러분 저한테 주는 챌린지 여러분한테 주는 챌린지예요. 야 놀랍구나. 그러니까 바흐는 게다가 마틴 루터 전집이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다녔던 학교를 바흐가 다녔습니다. 200년 후에. 이건 뭐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는 뭐 바흐가 거기 쫓아서 다닌 게 아니라 It happened to be that way.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의 음악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아는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바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흐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야. 여러분 일본이 뭐라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일본에서 선교 성공했다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 근데 일본의 음악인 중에 마사키 스즈키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원래 오르간 독일에서 오르간 전공하고. 그 사람이 바하 음악에 완전히 미쳐가지고서는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서 뭘 만들었어요? 바흐 콜레기움, 바흐 재팬 이렇게 일본 바흐 합창단을 만들었다. 근데 그 합창단은 지금 세계적이에요. 뭐 전 세계에서 다 연주합니다. 근데 그 마하사키 스즈키가 지휘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제일 성공한 선교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다. 와, 수바라시네. 그죠? 와, 그 무슨 얘기일까? 이분이 바흐 음악은 더군다나 요한 순환곡, 뭐 마태 순환곡 이런 거 보면 전부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마태 순환곡 연주한다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음악회장에 갑니다. 또벅또벅또벅 가가지고서 뭐야 그럼 성경 펴놓고서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참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제 바흐 합창단이니까 맨날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요한 순환곡이 이제 그 바흐 콜레기움 그 재팬 연주를 제가 그 동영상 그 DVD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 나면 청중들이 꽉 찬 일본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물어본다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그 죽음, 당신이 말하는 그 소망, 죽음 후의 그 소망, 그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물어보니까 뭐 일본말로 대답을 하겠죠. 아 얼마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일들이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니까 결론이 뭐냐 일본에서 제일 성공한 선교사는 바흐다. 와 근데 바흐가 언제 죽었어요? 1750년에 죽었죠. 그 죽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어린 적에서 250년이 넘잖아요. 그죠? 1850년? 2050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게다가 일본하고 독일하고 지역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서로가 민족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동양 사람으로서 서로 느끼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완전히 반대. 근데 어떻게 그 바흐의 음악이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고 그들에게 지금 뭔가 말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서 뭐가 막 변하는 걸 원하죠. 눈앞에서 막 사람들이 내가 찬양했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고꾸라지고 막 회개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바흐 시대 때는 바흐 굉장히 스트럭을 했어요. 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라이프지 교회 토마스 교회 갔을 때만 해도 그때도 여전히 이 그 음악인들이 제대로 된 음악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스트럭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하나님 원하신 찬양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이제 그런 작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상 작곡을 전공하려고 보니까 제가 제 재능이 야 이거 뭐 바흐하고 내가 비교한다면 이거는 바흐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신이 없어진 거야, 제가. 악기를 하면 좀 모르는데 작곡은 천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작곡은요, 근데 천재가 안 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왜냐면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 괜찮아요. 여기 작곡 전공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같은 고민하는 고민 우리의 쉐어링하는 시간 우리가 가질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작곡을 전공할 만한 재능은 없다.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음악은 하고 싶고 작곡은 하고 싶은데 재능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부전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나를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의사 중에서도 치과가 좋겠더라고요. 왜? 어포인트먼트를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라면 어떡하겠어요? 영감이 떠올라서 곡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간호원이 에바드라고 그러면 이건 뭐 곡을 쓰려다가 이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그냥 그때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인 거예요. 어릴 때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치과에 이렇게 들어갔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음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음대 가서 연습하고 이제 게다가 급기야는 이제 제가 작곡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그 우리 서울대학교의 그 백병동 교수님이라고 좀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저를 또 받아주셨어요. 예, 치과 대학생인데 좀 이상하게 또 받아주셔가지고 숙제를 해오라고 뭐 숙제 해봐봐라 그랬더니 해가니까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가 너무 이제 또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치과 대학 1년 휴학을 했어. 1년 휴학하고 음대 다니다가 이제 제가 또 제 아내도 만나고 제 아내가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 이게 결혼을 참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결혼을 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제가 그때요 그 찬양 사역을 하려는 생각이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아 그러면 내가 작곡하려면 피아노가 피아노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피아노 하지 않는 사람 보지도 않았어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피아노 하니까 안 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좀 이상하죠. 근데요 두고두고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부부는 동역자가 돼. 이게 부부 세미나가 아닌데 제가 이런 들어가면 이상하게 봐요. 결혼 상담 세미나 그런 거. 물론 저도 어려움이 많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게 참 중요해. 그래서 이제 아 그리고 다시 치과 대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제가 음대에 다닐 때 그때 또 마침 아세아 작곡과 연맹이라고 그 신라 호텔에서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때 또 제가 독일어를 조금 한다고 독일 독일 그 유명한 비평가가 왔어요. 그때 이제 동남아시아 작곡가 연맹인데 신라 호텔에서 했는데 볼프강 무르데라고 아주 그 아주 비평가입니다. 그분을 초빙했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뭘 했냐면 가방 모찌라고 그래서 가방 모찌 뭔지 아세요? 먹는 모찌하고 관계없고 가방 들고 다니는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뭐 음악 틀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틀어주고 그분 강의하실 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분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아 저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 뭐냐 그랬어. 내가 사실은 곡을 써놓은 게 있는데 혹시 당신 친구 중에 좀 이 곡을 좀 보고 나한테 좀 커멘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돼. 아 자기 있대요. 자기 친한 친구 중에 메를린 음대에 그 프랑크 미하일 바이어라는 교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친한 친구니까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학부를 갖다가 그때 뭐 하여튼 뭐 그냥 뭐 무슨 교향곡이라고 썼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저는 복학을 한 겁니다. 치과대학에 이제 복학을 했어요. 복학해서 치과대학 본과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매주 시험 보고 뭐 하여튼 지겹죠. 아주 맨날 시험 보니까. 근데 독일에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뭔가 보니까 초청장이 왔어요. 무슨 초청장이었나? 메르는데 시험 보라고 그 교수가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주야, 이게 여러분이면 지금 너무 좋겠죠? 저는 그때 치과대학생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7월에 입학 시험인데 5월에 시험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까지 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본과 시험 보느라고 지금 맨날 헤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못 간다고 그랬죠. 나 5월까지 못 갑니다. 뭐 7월도 못 가지만. 근데 얼마 있으니까 편지가 또 왔어요. 뭐라고 왔나 보니까 그 교수님이 등록을 다 해주신 거야. 시험 등록을 다 해주셨어. 그래서 넌 그럼 7월 달에만 와라. 주여, 그게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두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좋고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근데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니까 어떤 이유라도 있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등록은 됐는데 7월 초에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가면은 이제 1년 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1년 낙제잖아요. 이제 의대 쪽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알아는 봤어요. 알아는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 미필자. 요즘은 군대 미필자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때 당시에 군대 미필자는 아무데도 못 나갔어요. 근데 군대 미필자가 나갈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국제 세미나에 active participant로 나갈 초대를 받으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저를 누가 국제 세미나에 누가 저를 초청을 해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지가 또 왔어요. 이분이 그 프랑크 멜바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서 독일에 지금도 마흐 축제가 있어. 베를린에 그 마흐 타게라고 합니다. 타게가 타기 데이잖아요. 타게 이제 복수가 타게라고요. 마흐 타게 마흐의 축제예요. 그거에 이제 그 최고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액티브 파티시펀트로 초청한다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요, 그때가 80년이었거든요. 여러분 5.18이라고 들어봤어요? 5.18 광주 사태.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학교 전부 휴교.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몇 개월 동안이나? 예, 네, 옛날에 가보세요.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가 바로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 자, 그러니 학교는 휴교가 됐으니까 난 시험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청장까지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베를린에 간 거예요. 이야.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와도 그때 그래서 시험 보러 갔더니 시험을 이틀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강 가면 이제 독일의 시험 처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실기 보고 필기 보고 이렇게 보죠. 제가 필기를 볼 때 제 심사위원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베를린 음대. 여러분 베를린 음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77학번이라고. 윤희상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바로
베를린 음대 작곡과 교수였어요. 그 저는 지금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 저는 교수님이 이제 독일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들어갔는데 저기 딱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를 보지도 않아요. 만약 이분은 이제 이미 좀 북쪽하고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한 번은 얘기도 못했죠. 근데 사실 제가 나중에 석사 논문은 그분의 음악으로 제가 썼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편지도 교환하고, 그분이 병상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보고서 이제 아주 너무 훌륭한 논문이라고 저한테 편지도 써주신 게 제가 있어요. 뭐, anyway.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결국은 군대 문제 때문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또 갈등하게 내가 군대 병역을 내가 그냥 한국법을 어기고 왜냐면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 병역 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한 달 동안 나갔던 그 active participant라고 해도 뭐 몇 개월이 아니라 완전히 한 달밖에 안 주는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나 갈등이 심했는데 제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에이 나라법이고 뭐고 난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여튼 법이 어떻더라도 내가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길을 알아보자. 길이 없었어요. 다시 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포기를 했죠. 뭐 마음은 참 안타까웠지만 너무 아팠죠 마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 3년 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업할 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비엔나로 유학을 간 거야. 베를린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교회 음악을 하려면 베를린보다는 비엔나가 낫다. 제 아내는 벌써 그때 비엔나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피아노 콘체르트 파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강의도 나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베를린이 제 꿈이잖아요. 다시 거기 가고 싶다. 근데 베를린은 너무나 현대적이야. 아주 모던한 그런 쪽이고 비엔나는 전통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음악으로서는 베를린 쪽으로 가면 너무 불협화. 근데 이제 비엔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 아내가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럼 비엔나로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이제 비엔나를 제가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뭐 강의하고 그러니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강의하니까 강사잖아요. 강사가 뭐 돈을 얼마 벌겠어요? 제가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거 맞나? 그죠? 내 친구들은 보니까 뭐 벌써 아파트도 몇 개씩 사고 돈 잘 벌더라고요. 내가 지금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벌었는데 그 친구들은 하루에 그냥 뭐 백만 원도 벌고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가. 근데 저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그 가치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그 처음에 베를린에 갔을 때는 저는 음악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치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의관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다 버렸었어요. 나 음악보다도 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게 더 좋아. 그거에 빠지니까요 그게 맛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 내가 기도를 하고 영접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하니까 그렇게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음악 중에서는 그렇게 기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음악을 다 포기했어. 그래. 나는 이제
전도자들 같아야 되겠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음악의 길을 자꾸 열어주시더라고요. 자꾸 열어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이 그냥 내가 막 음악이 좋아서 그걸 막 추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음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비엔나를 갈 때, 옛날에 베를린을 갈 때는 순수 음악. 여러분 쉔버그의 피아노 치는 사람 여기 있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쉔버그 작품 25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베토벤 소나타는 좋겠지만 쉔버그 음악 좋은 사람 손 들어봤어요. 별로 없어. 근데 쉔버그 음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요. 아, 이게 음악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현대음악. 베토벤도 좋지만 그 쉔버그 무조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 순수 음악 쪽으로 베를린에 갔어. 근데 이제 비엔나 그 몇 년 후에 그때가 이제 하나님과 막은 거잖아요. 이제 비엔나로 갈 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 이게 정말 나의 삶이 이것이로구나. 왜? 그거 안 할 바에는 내가 그냥 복음 전하고 친구들 부흥에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전도도 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삶의 방향이 이제 그런 실패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정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바흐의 음악에서 내가 정말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것이 이제 다시 다 살아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어떤 기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죠? 내가 왜? 나는 음악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다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자신,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리고 그 정말 결단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자기 자신. 아, 그래, 내가 그 이삭을 내가 버렸던 경험이 있구나. 하, 근데 저도 그렇게 음악을 버렸던 경험이 저한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뭐 치과 대학생인데 뭐 어때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 문제 없죠. 뭐 그래, 치과 대학에서 방학 때면 봉사 무의천 진료를 가거든요. 여러분들 따라가 보신 분 있어요? 무의천 진료 가면요, 치과에서 참 좋아요. 왜냐하면 마취를 해놓잖아요. 마취하면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환자들. 그러면 뭐 그때 이제 막 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너무나 좋은 직업. 마치 여기저기 이제 딱 해놓고서 이제 마치 시간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치과 지금도요, 우리 치과 대학에서 무의천 진료를 많이 가요. 가 복음도 많이 전하고. 우리 캄보디아에도 그 이제 서울대 공대 나오고 러시아에서 치과를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딱 그분이 알아요. 한 마을에, 캄보디아에서 말이죠. 한 마을에, 그러니까 거기는 치과라는 것을 평생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평생 치과 의사를 못 만나고 죽은 사람이 허다한 게 캄보디아고 뭐 아프리카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6개월만 자기가 무료 진료를 가면 교회가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처음에 마음을 안 열죠. 마음 안 열는데 입은 열어야 되잖아요. 시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오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최종규 선교사님인데 부인도 치과의사. 근데 교회, 캄보디아 교회를 몇 개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말이죠. 그렇게 헌신하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들 웬만한 선교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아까울 것도 없죠. 뭐. 아 그래 잘됐다. 음악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음악은 당신들이 하고 나는 이거 하겠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학으로 부르신 거였다. 그래서 공부만 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 참 좋아요. 왜?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알아질 때 그 기쁨. 특히 저는 이제 찬양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는요, 이 목사들이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솔직히. 왜? 지금 우리 그 목사님들이 무슨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급한 불부터 끄는 거야. 뭐냐면 구원받아야죠. 용서받아야죠. 위로받아야죠. 그죠? 지금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도와줘야죠. 축복해야죠. 자녀들의 문제, 무슨 문제.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 맨날 그거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찬양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거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죠? 아, 외워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아직도 안 외우셨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음악 전공자들만 온대요. 몇몇 예외를 빼놓고는. 제가 우리 정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 딴 사람들도 오게 될까요? 아니다. 이번에는 음악 전공자만 오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응? This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거를 모르고 이제 사람들은 큰일이에요.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 다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로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잊어버리세요. 제가 이번에 지하철에서 제가 헤세가 쓴 시를 하나 봤는데 비슷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불교 쪽으로 헤세는 갔잖아요. 우리는 옆사람에게 한번 옆사람하고 짝을 하나씩 만드세요. 여기 제가 세미나 때 항상 짝이 필요해요. 네. 서로 좀 모르더라도 사이좋게. 그래서 옆사람에게 제가 뭐 시킬 거니까 네. 자, 옆사람 짝이 없는 사람은 저랑 짝 할 겁니다. 제가 멀리 있어도 제가 보여요. 아, 여기 같이 앉아서 그렇지 그렇지. 태용이. 아 역시 저기 이렇게 귀한 형제가 있어서. 아 형제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빨리.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그래 너는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만드셨어 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사실 이게요 잘못하면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막 이런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뭐 일꾼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나의 스테이터스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엄청나게. 여러분이 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가슴 떨리는 일 아니에요? 아멘? 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한두 번이라도. 아니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면서 지금 대답은 안 돼. 여러분이 한두 번이라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 한두 번이라도 다 해봤어요. 마찬가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엄청난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의 왕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도 조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요즘에 뭐 대통령이 뭐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음악에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친구면서도 또 이렇게 경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네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네가 거기에 그 장소에 네가 가야 된다. 어떤 이런 왜? 우리 지금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서 내가 좀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누구나 있어요. 예, 누구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알면 내 옆 사람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럼 내가 미워하려다가도 용서하고 정말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걸 깨달은 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아프리카 가서 이런 얘기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옆 사람, 당신들 옆 사람 존경하라, 옆 사람.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무슨 가르침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네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inerrancy라고 하는데 inerrancy는 authority, 즉 inerranc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오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authority,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특성이 이 절대적인 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하나님이 쓰셨기도 하고 과오가 없다, 틀린 것이 없다. error라는 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inerrancy.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clarity가 있습니다. clarity. 자, clarity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아주 클리어하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은 무슨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름 잡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클리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너무 쉬워서 안 믿죠? 그런 사람 참 이상해요. 그죠? 쉬운 거 빨리 믿고 그러면 공부하려면 공부할 거 많은데 예? 구원받는 게 쉬운 거지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죠? Anyway, clarity.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구원과 죄 용서 받고 뭐 축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래서 clarity. 세 번째가 뭐냐면 sufficiency입니다. Sufficiency. Sufficiency 뭐냐면 충분하다. 성경은 충분하다. 뭐 하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책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자, 예를 들어서 몰몬경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몰몬경 아시죠? 그게 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성경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야. 성경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를 주셨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sufficiency에서 딱 걸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necessity입니다. necessity.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개미의 언어를 연구를 해서 네? 개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보셨어요? 그냥 왔다 갔다 막 부딪히면서 가는 거 같죠?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후에 집에 개미 있어요? 요새 별로 한 개는 없죠. 우리 집에 개미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살고 있는데 자 개미들이 갈 때 서로가 더듬이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제가 아주 유심히 관찰했어요. 막 빨리 가서 이렇게 해요. 잠깐 의사소통 그 케미컬 그 에이전트 가지고 있는 게 한 30여 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뭐 나중에 더 발견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의사소통하려고 하면 그 케미컬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아 여기 먹을 거 있다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가서 같이 가자 하는 그걸 우리가 알면 그거를 딱 주면 걔네들이 그리로 가겠죠 또는 야 거기 가니까 다 우리 발표 죽었어 거기 가지 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케미컬을 알아서야 그러니까 개미로서는 인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necessity.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지. 뭐 성경 말고 어디 딴 거 보고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이 계시 당신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얼마나 간단해. 뭐 그걸 신학적으로 뭐 따지고 할 게 없어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지음받았구나. 받았구나. 어우 내가 생각할 때 저 친구를 좀 무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 조심해야지. 괜히 잘못 무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야 인마 내가 나를 위해서 죄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넌 뭐하고 있어? 이렇게 알바만데 맞을 거 아니야. 아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찬송하는 목적으로 지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멘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이제 목적이 다 달성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 다 하늘로 가면 되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세상 살기 힘든데 잘 됐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born again. 여러분 born again 새로 태어났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이제 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많이 컸어요. 벌써 예수님 안에서 많이 커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벌써 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고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으로 뭐 할래? 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자, 여기 또 다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컨텍스트, 즉 한두 구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7절을 봅니다. 시작. 내 영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보니까 아주 익숙하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뭘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자, 한번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웃으면서. 그죠? 예, 서로가 이제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살면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퀘스천 하나 드립니다. 자, 7절 말씀. 21절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7절 말씀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지음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음악의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의 어떤 스포츠의 어떤 그런 재능을 주셨어. 어떤 사람은 경영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언어의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찬양. 자기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걸로 이제 여러분이 갈고 닦아서 조금 더 빛나게 이제 하는 거죠. 윤나게 하는 거죠, 윤나게. 자, 지난번에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동영상으로 우리 윤나 우리 자매가 아주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자, 그럼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7절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재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21절 말씀이 뭐에 있어요? 그럼 22절 말씀은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네. 영어 단어로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별로 이렇게 사족 같은 거. 그게 뭐예요? redundant 그러죠? redundant. redundant 하다는 거. 뭐 없어도 되는 건데 뭐. 없어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절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왜 22절 말씀이 또 있을까요? 22절 말씀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서 만약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7절하고 22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반복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백성, 여기 레위지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 바로 이제 아, 이거 그러면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이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기 원어에 나오는 이게 이제 나올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 원어는 여기 아, 이것이 찬
찬송이라는 것이 이것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고요. 할랄이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할랄 느낌이 오죠? 맨날 여러분이 하는 게 뭐야?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랄 동사가 원형이고 할렐루야는 명령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형이 있어요. 명사형이 바로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그래서 테힐라의 뜻은 song of praise, 음악적인 단어예요. musical term입니다. 음악적인 단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음악으로 찬송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잘못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 이 말씀이 뭐 꼭 음악이 아니고 뭐 여러분의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이 뭐 여러분 삶이 찬송이 돼야 된다는데 정확한 그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음악으로서의 찬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니라면 그 설교는 맞는 말이에요. 뭐 이 말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음악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건 맞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음악적인 찬양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테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테힐라는 단수고 테힐라의 복수형이 있어요. 테힐림 한번 따라해보세요. 테힐림. 테힐림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 뭐겠어요? 뜻이 뭘까요? 테힐림 한국말로. 그렇죠. 찬송가들. 그죠. 복수니까. 찬송가들. 여러분 테힐림이 왜 단어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이 테힐림이라는 게 바로 시편. 시편의 원 제목이 테힐림이에요. 네. 그러면 시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시 모음인가 보다. It's nothing to do with 시. 오케이? 네. 물론 이 자체가 시적인 작품, 시적인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 제목은 시하고 관계없어요.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 성경, 또 중국어 성경 이런 데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옮긴 것 같은데 원래 영어는 쌈이잖아요, 쌈. 그죠? 시자가 발음이 안 되는 삼인데 그 삼이라는 뜻은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 말하는 삼이라는 것도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기 이름입니다. 쌀털이라고 하는 악기 이름이에요. 쌀털이. 쌀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뚱뚱뚱 뜯는 그런 악기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원래 오리지널 응? 제목이 뭐냐? 뭐 이사야서는 이사야 이런 것처럼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시편은 오리지널 히브루 그 제목이 테힐림 따라해보세요. 테힐림. 테힐림. 자, 그럼 뭐의 복수라고 그랬죠? 테힐라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집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집. 좀 클리어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그래서 제가 방정식을 보통 성경은 이퀄 뭐다? 한마디로 빨리 응? 빨리 얘기해보세요. 성경은 뭐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시편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네, 그래서 그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 기능적으로 제가 다시 또 하나의 방정식을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더하기 찬송가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우리 정 목사님 좀 이상하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100% 맞습니다. 그거 맞고 기능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 더하기 찬송가다. 아, 저 목사님이 이제 성경 찬송 합본을 얘기하시나 보다.
예? 성경 찬송 합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성경 찬송 합본, 이거 성경 찬송 합본이래. 그거 아니고 그냥 구약과 신약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더하기 찬송가다. 근데 거기 찬송가가 뭐 가지고 찬송가라 그러냐? 이게 뭐예요? 테일림. 그렇죠. 시편.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도 알아야 돼.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는 모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열정이 있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열정이 있어요. 그죠? 그건 참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아니 하나님 뭐 우리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없어도 좋은 존재인 저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실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anyway, 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게 할 때 뭐야? 관계.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중에 연애 편지 계속 쓰는데 답장을 못 받고 계속 연애 편지만 계속 쓴 사람 혹시 있냐 했더니 저기 남자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죠? 관계가 아니에요. 자, 관계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양방향이잖아요, 양방향. 그러면 성경을 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거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100% 맞는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갖기에 조금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하면 그냥 성경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제 이걸로 끝나는데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 더하기 찬송가다를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뭘 하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가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미 다 정해놓으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만 막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가를 딱 벌써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찬송가 부르다가 복 1절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어떤 물론 그것은 이제 또 이렇게 대언하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얼마나 그 기도와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내 쪽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관계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퍼펙트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계속 내려가지고서 그래 너네들은 내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학 그 첫 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종이 아니라 예배자이다. 하나님 무슨 종을 원하시면 천사가 다 하죠. 천사들이 얼마나 마이티하게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이 더 필요해서 몇백 가지 계명을 주고서 그대로 순종해라. 순종하면 축복, 순종 안 하면 저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송과 집을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제가 이거 깨닫고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사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 얘기를 이제 섞어서 물론 했는데 예, 제가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그 제가 2001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 예, 21장 16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다 우리 진도 나가는 거니까 예, 마태복음 21장 16절 우리가 한번 큐브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하거니와 성도들에 대해서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여러분이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는 정말 아주 그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장면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찬양을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노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요, 당신은 당신이 사람인데 지금 얘네들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하고 있다. 찬양받는다는 건 무슨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블레임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고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저의 삶을 바뀐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렇다부터입니다. 읽어봐 시작.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자, 이 센텐스는 이 문장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어가 없어요. 거기 주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자, 우리나라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그래서 좀 약점인데 뜻은 다 알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 밥 먹었니? 그러면 벌써 주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 Did you eat something? 뭐 한다거나 뭐.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주어가 있어요.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순간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들려요? 네?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옴니포텐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옴니션트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네, 옴니프레센트 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것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어디 축복 대성회 하면 여기 미어 터졌습니다 벌써. 그죠? 축복 대성회 하면요 여기 미어 터졌다니까요.
춘계 축복 대성회. 근데 그게 아니고 찬양에 대해서 한다니까 이제 그 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제가 300보다 조금밖에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돌아가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어느 수준에서 끝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도 될 수가 없고 진정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받을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뭐 축복받는 걸 택하고 싶겠죠, 당연히. 네. 근데 제가 I recommend you to select the other one. 전 정말 인생에 제가 조금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네.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큰일 났다고. 네. 정말 뭘 쫓아가는지.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우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내가 secure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 이건요, 이게 이단, 거의 이단적인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뭐 처음에 구원받을 때 좋아요. 맨날 엄마가 다 줘야 되니까 그냥 응애응애 하니까 뭐든지 다 주잖아요. 그러나 얘가 성장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 나 뭐 해줘 해줘 그러면 안 되죠. 대학생이 됐으면 어때? 아버지 용돈 필요하세요? 아 이래야지. 그래야지. 야 엄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아 저 그래도 요새 저기 뭐야 아르바이트 좀 벌었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래서 아버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 우리가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시작될 수 있냐? 이게 찬양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찬양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그 지식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도 제가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왜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21절 말씀이 또 있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면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이 찬양 사역이라는 것이 찬양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뭐가 특별하냐면요. 이게 사용 방법 뭐 이걸로 해볼까요? 찬양이라는 것이 몇 가지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역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역시 이게 우리 뭐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굉장히 성서적인 교회야, 그죠? 이렇게 포도주도 처음에 나쁜 포도주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성서적인 교회라는 걸 제가 좀 느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100가지 사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큰 교회를 제가 다녔었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뭐 교회들이 막 아주 많죠. 근데 거기에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오늘의 양식 미니스트리부터 뭐 군 선교 뭐 많아요. 뭐 100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가지. 근데 이 찬양도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찬양사역도 그 속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 one of them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1절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입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특별하게 이 찬양에 대해서 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가 특별해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다른 미니스트리는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안 끝나요. 언제까지 안 끝나요? 영원히 안 끝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제사역, Mercy Ministry, Evangelism, 뭐, 그 다음에 뭐야, 또 뭐가 있어요? Counseling, 내적 치유, 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한데 100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님 딱 오시고 나서 다 끝나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Mercy Ministry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서도 그거 하시고 싶어요? 안 돼요. 천국에는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길 만한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권사님 시리즈. 제가 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미있게 제가 얘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 세미나가 제가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재미있고 심각한 찬양 세미나. 그게 이제 구글에도 쳐보세요. 재미있고 심각한만 하면 나와요. 재미있고 유익한이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네, 재미있고 심각한만 치면 딱 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고 심각하다는 그게 두 개가 붙어 다니질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제목을 붙인 이유가 보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시기했어요. 막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막 운다니까요. 청승맞게 왜 제가 그럴까. 근데 어떤 때는 또 너무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붙인 건데 이게 이제 오늘은 뭐 서로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여러분 고민도 제가 들어야 되니까 제가 좀 갈 길이 바쁜데 anyway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있고 어떻게? 심각한 한번 나중에 한 7시간 8시간 한국말로 한 거가 있어요. 예,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의 한인교에서 한 건데 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권사님이 어떤 분이 여전도의 회장 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이분 근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시켜요. 그건 시켜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추대해줘야지 자기가 하겠다고. 아무도 안 시켜줘서 그렇게 여전도의 회장 한번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꿈을 못 이루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다 웃으시면서 따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모든 봉사를 내가 다 받았노라. 제가 천국이군요. 너무 기뻐요. 따라 무슨 소원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하나 있어요. 뭐냐. 다 들어줄게. 저요. 여전도의 회장 한 번만 꼭 시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천국에는 여전도의 자체가 없단다. 천국에 남전도에 여전도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전도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제 형광등에 이제 깨달았어요. 자, 이거 하나 재밌는 예인데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다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일만 그것이 참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The only eternal ministry is praise ministry. 거기 가서 무슨 뭐 건축위원회 할 사람 없어요. We don't need 건축위원회. 거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영복 맨션을 준비하겠다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맨션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그
그 저기 뭐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리스틱한 것이 있어요. 프레이즈 미니스트리에서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미니스트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다른 모든 미니스트리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는 즉 indirect 이제 그 미니스트리에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김으로. 자 보세요. 뭐 유년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군 선교부터 시작해서 뭐 mercy ministry 뭐 그런 거 내적 치유 뭐 상담 사역 무슨 사역 다 you name it 다 보세요. 전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 심지어 건축위원회도 건축위원회에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어떤 모습으로 지은 거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앉는 게 편하고 사람이 어떻게 잘 목사님이 잘 내려다 보이고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죠? 거기서 아 하나님께서 어디 앉으실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예, 그거 아니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미니스트리는 전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오직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특징을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내가 누굴 통해서 막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어. 그것이 어디서 아주 극명하게 이제 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역대상 9장 33절이에요. 참, 이 말씀 보면은 얼마나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찬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는가?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자, 역대상 9장 33절. 다 찾으셨죠?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무리가 그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집에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리라. 네, 아멘. 자,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레위 우두머리라. 다른 성경 레위 족장이라 이렇게 이제 head of Levit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찬송하는 자들은 벌써 뭔가 리더들이었어요. 리더, 그죠? 그리고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나? 골방에 거주했습니다. 골방이 조그만 방이죠. 챔버에 거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고 자기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골방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프레이즈 미니스터들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이 사람들이 거의 1세대.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전문 찬양인의 모습입니다. 전문 찬양인의 모습.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두 가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첫째가 바로 전문인의 찬양, 그 다음에 뭐요? 만민들의 찬양. 그죠? 쉽죠? 제가 쉬운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클리어한 얘기한 겁니다. 그죠? 네, 성경은 무슨 뭐 성경은 찬송가와 복음송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그건 없어요. 그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지. 예, 그리고 찬송가 속에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보면 아 이렇게 100%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이 새로운 job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job이 생겼다고. 이게 다윗 시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이 근데 보세요. 그들이 골방에서 찬양했다. 그들이 어떤 그 큰 생추어리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찬양했다 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골방에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프로페셔널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음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표지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합창단에 그러니까 그 레위 합창단에 정말 들어가서 퍼블릭하게 찬양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5년. 그거 제가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들은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찬양대에 딱 서서 찬양했다고. 어메이징 하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약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많은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은 그 영어로 obsolete 하다는 얘기 있어요. obsolete이 뭐야? 다 이제 필요 없는, 나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게 obsolete입니다. 구약은 obsolete한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약이 obsolete한 책이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구약에서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모세가 명한 제사예요. 그거를 안 하는 것이 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배워야 되고, 또 구약에 찬송가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가 집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시편 67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정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별로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67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가지고 사실 설교를 1시간 하는데 그냥 오늘 간단하게 읽어 보죠. 67편 1절로 3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이게 구약에 쓰여졌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구약은 그 chosen one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자기의 그 순수성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다가 이제 드디어 왜 지켜야 됩니까?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드디어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신약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것이 큰 차이이긴 하지만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의 영이 이미 그때 함께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시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특히 시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은혜 받는 이유는 바로 신약 시대의 그 신학적인 관점이 여기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하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만방에 알리소서. 예. 역대상 9장 33절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라.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자기네끼리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저러고 있지? 자기네끼리 뭐 하고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받으신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구약보다도 더 몰라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찬양 리더들이 사람들 위해서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통해서 자기가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찬양은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 목적을 우리가 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시편 69편, 시편 69편 30절, 3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찾죠. 자, 시작.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시나니 이것이 소울과 눈이 있는 함수를 드린구나.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고 보다가 굉장히 충격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자유를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센텐스를 만들어보세요. 센텐스를. 센텐스. 이게 우리 계속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너무 감성은 좋은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이렇게 제가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양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정리가 됐어요? 찬양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자 다윗이 한 얘기 다윗 개인이 한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한번 빨리 옆 사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가대 지휘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담임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 찬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 그래서 아무개 어떤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클래식만 좋아하셔요. 거기는 전부 클래식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컨템포러리만 좋아요. 거기는 클래식 절대 안 합니다. 왜 담임 목사님 눈밖에 난 일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참 웃긴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기능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기능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ultimate purpose를 얘기합니다. ultimate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필요한가? 언젠가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에서 여러분 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때 문제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교회도 기쁘시게 하고 뭐 제일 좋죠. 그건 해피 케이스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아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혹시 영어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영어적인 뭡니까? NIV도 좋고 네.
내용은 더 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am I, am I pleasing man? If I were pleasing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뭐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마 누가 읽어보세요. 한번. 빨리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For do I now persuade man or God? Or do I seek to please man? For if I yet please man, I should not be the servant of Christ. 네. 네. 아이고, 좀 발음이 아주 좋아요. 아, 역시. 자, 여기 ple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의 이렇게 define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Please. 자, 우리가 보통 please라는 거는 뭐 would you please 하면서 이렇게 뭐 제발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 뜻이 아니고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누구를 기쁘게 하다. 자, 지금 왜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그는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사람들을 정말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전부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자기가 이제까지 한 모든 것을 다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형벌을 내린 거예요. 형벌을. 가장 그 무거운 형벌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들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다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내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내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도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늘 그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제가 워십 패스터로 있었는데 한 7년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유스 패스터가 있어요. 유스 패스터 같이 신학생이었을 때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같이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좀 친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헤이 요한. 그래서 제가 요한 이름이 제가 요한이 미국에서 요한. Do you know why I started learning guitar? 내가 왜 기타 배우기 시작인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뭐 네가 하나님 찬양하려고 했겠지. 그렇게 했더니 씩 웃으면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Because I wanted to impress girls. 씩 웃으면서 I wanted to impress girls. 이거 뭐야? 아, 나 여자애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기타 시작했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야, 참 미국 사람들이 참 되게 이렇게 솔직하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죠?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모르게 자랑스럽게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웃기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아주 참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maybe 그 사람 속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뭐 이 친구처럼 내가 저 여학생을 저 남학생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아 저 사람이 날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잖아. 그럴 수 있어요. 뭐 그저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면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뭐 100날, 200날 그렇게 찬양해도 하나님께 이제 상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만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은 받았을 테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난 너 찬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What's wrong with me? 나 뭐 그러면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했냐? 아니면 너는 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설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좀 섰는가. 자, 이것은요. 아,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목적, 그런 목적이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앞설 수는 없어요. 좋은 목적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를 뭐 위로해 준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주 훨씬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볼까요? 그러면 자, 43절로부터 47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한마디만 제가 더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오기 원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는데 찬양 인도자의 마음도 똑같죠. 우리 교회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다.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거가 다른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 찬미한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이거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 성경에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뭐 악기로 찬양하라. 예? 화답함으로 찬양하라. 그죠? 많이 있어요? 극진히 찬양하라. 예? 공교히 찬양하라. 많이 있죠? 많은 게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많은 게 음악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찬양하라는 것 중에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묻습니다. 전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라는 말씀 보셨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성경 어떻게 찬양할 방법 중에서 공교회 찬양하라, 뭐 큰 소리를 찬양하라, 새 노래 찬양하라, 극진 찬양하라 하는데 은혜롭게 찬양하라는 말씀 보셨냐고요?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As far as I've read,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목적도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극진히 찬양해도 힘들어요. 그것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면 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롭게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롭게 찬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I'm sorry.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job description이 이렇게 혼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는 안 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다 뒷전이고 내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내가 지금 은혜를 끼치겠다고요? 주여,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은혜 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여러분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죠? 안 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성경에 만약에 은혜롭게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또 그걸 이해하는 쪽으로 저도 바뀌겠죠. 근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어떻게 찬양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양하리라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찬양하리라 아멘 해보세요. 여기서 아멘 넣으면 안 됩니다. 대개 이제 졸다가 여기서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합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대로, 예?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찬양하시려면 사실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뭐 나는 내 방식대로 찬양할 거야. 그래?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세요. 제사가 제사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할 거야.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불 자체도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안 폈다가 불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제사를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한 걸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고 복잡한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사주라는 거야. 하나님 방식대로. 그러니까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 아멘?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재물 안 드리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딱 보세요. 히브리 13장 15절.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정말 완전히 바꾼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찬양이 무엇인가, 찬송이 무엇인가, 그 노션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데피니션은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20년,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만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답이 되었는지 몰라요. 와, 찬양은 바로 이거로구나. 뭐예요? 찬양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이거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이거 시가 아닙니다. 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로 찬송은 그 노션, 찬양의 그 데피니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 여러분, 재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을 조금만 컨텍스트를 제가 뭐라 그랬죠? 컨텍스트를 보면 이게 확실해요. 여러분, 이 신비서가 너무너무 정말 신기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13장, 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재물의 종류를 여러분이 세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0절부터 16절 시작. 우리에게 제사장인데 장막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책상을 허락하게 되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하셨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와,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담대하신 것 같아요. 별로 안 놀라 가만히. 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자, 몇 가지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캐러거리가 있어요. 캐러거리. 뭐뭐야? 첫 번째. 아직 답을 말해버렸네. 아, 참. 아, 참. 네 가지, 네 가지. 그죠?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이것은 모세가 명한 재물입니다. 모세가, 자, 해보세요. 1번. 모세가 명한 재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요. 자, 왜 끝났어요? 바로 두 번째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물, 무슨 재물? 예수님의 재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2절, 12절, 10절, 11절은 영어로 말하면 그 모세익 세크리파이스라고 그래요. 모세익 세크리파이스. 모세가 명한 재물.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은 뭐예요? The sacrifice of Jesus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재물, 예수님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재물의 필요를 다 이제 없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과 염소를 데리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완벽한 재물을, 영원한 재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치시죠. 정말 예수님 그냥 지금도 양과 염소 데리고 오셔야 되고 목사님은 맨날 그거 잡아야 되고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사하고 상관없다.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맞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모세가 명한 제물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5절에 자 이제 새로운 제사 시대가 열립니다. 뭐요? 찬송의 제사.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스크린이 없지만 이렇게 저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쭉 왔어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여기 있죠? 잘 됐네. 여기가 구약이에요. 구약. 쭉 그러니까 이게 제사 시대라고 합니다.
제사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조금 제가 수정을 제가 해야 돼. 그래. 수정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제사 시대는 계속됩니다. 물론 은혜 시대도 맞아요. 은혜 시대도 맞지만 제사가 끊어진 게 아니고 단지 제사의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라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제사, 신약 시대 오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 아멘? 와, 그만큼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네요. 무슨 제사? 행위의 제사가 있잖아요. 행위의 제사. 그래서 16, 저기 뭡니까? 신약에서, 물론 구약에도 행위로 다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 제사가, 제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전부 눈에 보이는 제물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거기서 아 이제는 우리가 제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찬미의 제사, 이제는 찬미의 제사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제사. 그러면 제사는 특징이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아 나는 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릴 거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찬미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지? 성경에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교회 부흥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냐면 우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로 끝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 이렇게 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아, 막 뜨거워서 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거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죠. 물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예. 네.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 안 해도 복 주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뭐 얘기 안 해도 그 말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려다가 아니 그럼 나 관둘게.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뭐를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정말 원하는 게 교회 부흥이냐 교인들의 반응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냐 그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한테는 별로 안 중요할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마치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소서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마 이걸 하실 수 무의식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벨론에도 시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벨론의 시편 들어보시면 바벨론의 시편 시편은 우리 하나님께만 쓰신 줄 알죠. 그건 이제 결국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시편의 목적이 테일링. 바벨론의 시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제 바벨론을 그 신을 섬기는 그 글을 쓴 거 찬양곡을 쓴 게 바벨론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바벨론의 시편은요, 그들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의 내용과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비교해서 언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뭐 언제 하겠지만, 근데 찬양을 잘 했어요. 당신은 뭐 위대하십니다. 뭐 당신은 뭐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우리 시편하고 비스름해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뭐 아름다우신 이렇게 하죠. 근데 바벨론의 시편에 우리 시편하고 큰 차이가 뭐냐? 바벨론의 시편은 뒤에 요구사항이 나와요. 요구사항이 나요. 자, 우리 무슨 신이시여 해가지고서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을 지난번에 쫓겨났는데 나 직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거의 목적이 뭐라는 게 딱 나오죠? 바벨론의 시편, 이방인들이 응? 자기도 잘 모르는 그 신한테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축복받기 위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시편을 연구한 그 연구한 학자 중에 그 웨스터만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저는 시편에 관한 책을 몇 권을 제가 봤는데 저는 이분의 책에서 저는 제일 많은 걸 제가 얻었어요. 제가 나중에 책 표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분이 시편 150편을 전부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편에는요,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축복을 원하는, 축복을 다루는 시편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이제 제 말씀 듣고 보시면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시편이 있어요. 예, 뭐 눈물을 흘리는 시편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게 막 즐겁게 찬양해가지고서 기분 좋아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어? 하나님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거칠게 얘기하는 거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가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바빌론의 시편처럼 그렇게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다 써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purge해야 돼요. 퓨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은 참 하나님 네가 왜 찬양하냐, 왜 이렇게 크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난리치느냐, 하나님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난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기뻐한다고 너에게 축복을 안 줄 수도 있고 너에게 뭐 은혜도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는데 괜찮냐, 하나님 나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끝이에요. 난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조금 이제 쉴 텐데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보면서 혹시나 내가 찬양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으로 나의 삶이 그걸로 이제 끝나도 나는 그것으로 가장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습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머니 정한 마음을 지어주셨소. 정한 마음을 지어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줄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뭘 더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라면 우리 하나님께 더 구할 게 사실 없습니다. 내가 더 구한다면 아마도 나의 인생의 중심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고 소유한 자라면 아마 우리의 목숨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주님 나는 주님께 더 이상 팔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 됐다면 나를 다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혼자 서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혼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까지 몰라서 그랬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다른 어떤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미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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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텐데 괜찮겠죠? 간식이 많이 준비가 되죠? 간식인지 진짜 식사인지 모르겠네요. 네,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생각하고요. 네, 또 깊이 있는 말씀 참 감사드리고 그 간식을 저희 그 우리 여선유 회장님 이경아 씨한테 준비하셨는데 네, 같이 좀 드시고 한 15분, 20분 정도 있다 다시 한번까지 네, 네. 혹시 저녁 근업 언제 정도가 좋을까요? 6시 반? 네, 저녁은 그럼 6시 반 정도로 생각하시고 하십니다. 저녁도 제공해 드리니까 저녁도 이렇게 드시고 9시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간식이 많으니까요.